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생활 4년 차입니다. 그동안 기계톱을 사용해 보고 여러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계톱은 크게 전기톱과 엔진톱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기계톱은 전원생활의 필수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기톱을 살 것인지 엔진톱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톱이 필요해서 첫 번째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엔진톱을 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단한 번이라도 전기선이 없는 엔진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주저없이 엔진톱을 구매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구입한 마키다 전기톱입니다. 3년 동안 고장 없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엔진톱의 필요성은 두세 번 정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두세 번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엔진톱을 추가로 구입했는데, 바로 존스레더 엔진톱입니다. 전기선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엔진톱의 장점은 관리의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계톱을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두번 지출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엔진톱을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쉽게도 존스레더 엔진톱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톱에 불이 났거든요. 엔진 길들이기를 위해서 시동을 걸고 연료를 다 소모할 때까지 놔두려랑으로 기다렸는데 한 2, 3분 후에 불이 났습니다. 처음엔 불인지도 모르고 연기가 자꾸 나길래 톱을 들어보니까 가이드바 커브 안쪽에 불이 붙었더라고요. 연료 버리고 체인오일 버리고 불이 붙은 곳이 깊숙한 곳이라 불을 끄기가 쉽지도 않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고객 실수라고 바꿔주지도 않더군요. 40만원치 수업료를 낸 꼴입니다. 저는 엔진 길들이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품 사용 설명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순서대로 따라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기톱을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태풍 하이선에 쓰러진 나무를 대충 잘라서 모아둔 곳입니다. 킥백 현상은 가이드바 끝 위쪽에 나무가 닿으면 톱날이 팍팍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가이드바 길이가 잘라야 할 나무의 직경보다 짧을 때, 또는 나무를 밑에서 뵐 때, 장가지를 칠 때, 이럴 때 가이드바 끝쪽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킥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이드바 끝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자를 때 가이드바 중간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좀더 쉽게 자르려면 이 부분을 스파이크 범프라고 합니다. 여기를 나무에 꽂고 회전력을 이용해서 자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